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네, 오늘은 며칠입니까? What day is it? It's October 24th, which is Monday, everyone. 자, 오늘은 10월 24일이고 월요일입니다. So how was your weekend and what did you do during last weekend? 지난주에 뭘 하셨고 또 이제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 And what about today?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고요? In my case, actually, I kind of played hooky because I was sick from this afternoon, so I had to come back home a little bit earlier than before, and also I feel dizzy now and a little bit sick, but you know, I have to do what I have to do now. But don't worry too much about it because I've taken some medicine for my headache and you know, for my condition, make it better. Anyway, 오늘 살짝 좀 약간 좀 삐리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아, 갑자기 이렇게 또 이런 몸살이 오더라고요. 완전 몸살이 와가지고 했는데, 좀 아까 전까지도 좀 되게 힘들고 했는데, 아, 이제 약도 먹고, 메디슨도 이제 테이크 하고 해서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Now I think I become much better. I pretend to be better. I pretend to become better than before. 자, 일단은 사람이 이제 상상하는데, 머리 좀 빵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행동하게 된다니까는, 안 아픈 척 하다 보면 이제 안 아프고, 깝치다 보면은 이제 더 깝칠 수 있고, 영어도 이제 잘하는 척 하다 보면은 잘하는 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니까는. 자, 오늘 하루도 야무지게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보고, 오늘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 한글은 뭔지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 뭐였냐면, 한글을 뵙게 되면은, 아, 그만 그 딴 데서 만날 수 있겠니?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영어로 뵙게 되면은, Is it possible to meet somewhere else? Is it possible to meet somewhere else? 정도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Is it possible 하면은 파를 썰어볼까? 파를 썰어볼까? 그래서 possible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가능한 정도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Is it possible 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뭐가? To meet. 즉, Is it possible to meet? 만나는 게 가능합니까? 어디에서? Somewhere else. 딴 데서.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다른 데서. 그래서 Is it possible to meet somewhere else? 이렇게 우리가 두 덩어리 잡아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하시려면은 Can we meet somewhere else?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Both are correct. So just pick one that you are comfortable with or pick one that you are, that you feel very convenient. 되게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되시는 거 or pick one that you think it is simple.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고르셔서 써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표현은 뭐를 준비했냐면 여러분, 오늘 정말 직방인 게 제대로 된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일단 뵙게 되면 이 음악은 뭔 뜻이냐면은 아이 그만 믿자 본조이지 정도 표현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영어 공부를 지금 정확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믿자 본조이잖아요, 그죠?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꿈도 더 꿈에 더 선명하게 다가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알아요? Who knows? You know? Who knows? What you will achieve, or what you will make it right, or what you will make it happen, right? 그러니까는 영어 하다 보면은 저도 지금 영어를 하면서 얻은 게 되게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얻었고, 그죠? 이렇게 되게 좀 감사한 일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믿자야 본적이 정도의 표현, 일단 오늘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각오도 한번 다실 겸 영어를 일단 한번 수배타 보고 이런 말과 왜 뜻이냐면 짜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믿자야 본적이 일단 영어로 뱉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들어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It doesn't hurt to try. Hey, you know what? It doesn't hurt to try. It doesn't hurt to try. It doesn't hurt to try. A little bit slowly as always. It doesn't hurt to try. It doesn't hurt to try.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That's the expression we're gonna learn together. 자, 이게 오늘 배울 표현인데 여러분, 일단은 이게 왜 위자 본적인 정도의 뜻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find out why it is called 위자 본적인지 in English. Let's do this.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문장 시작할 때 어디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 제가 It doesn't hurt. 일단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It doesn't hurt to try. 이 놈아 자체가 직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제 다치지 않는다. 한번 시도한다고 해서 다치지 않는다 정도 표현이 되거든요, 직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즉, 야, 한다고 해서 다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노? 그러니까 우리말로 믿지 않은 본주의 정도의 뜻이 되는 건데, 제가 일단 이 문장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It doesn't hurt. 일단 요래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It, 그거는 있다, 얘가. Doesn't hurt. 자, hurt 자체가 H-U-R-T죠. hurt 자체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다, 다치다 정도의 뜻을 가진 부동사예요. 그러니까 연우말을 부정을 하기 위해서 does not 앞에 붙여서 It doesn't hurt. 이렇게 앞에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It doesn't hurt까지 한번 해석을 해야 되면은 야, 다치지 않는다고만.
안 다쳐요 정도의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it doesn't hurt 하게 되면 일단 한 번에 이해하실 때 안 다쳐요 고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안 다쳐요 하면은 뭔가 이게 문장이 불완전하잖아요. 이마 야 뭐가 안 다치는 건데 이놈아야 말을 해줘야 될 거야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뒤에 자 뭐가 안 다친다 to try. 여러분 to 부정사는 웬만하면 해석 두 가지로 하면 다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뭐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자 그랬죠. 이렇게 하면 웬만한 해석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of course there could be some exceptional case, but you know, just for most cases, just two meanings make sense, right?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o try 하게 되면 해석을 시도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try 자체가 try 옛날에 그 이덕화 선제할 때 뭐 try 소호선전 이제 try 이거 있었는데 그래서 try 자체가 우리말로 try가 아니고 try 해석은 이렇게 아니 발음은 이렇게 되고요. 로마가 뜻 자체가 시도하다 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o try 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아까 두 개라고 했죠. 투부정사 때 그래서 시도하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it doesn't hurt 고고고만 안 다쳐요. 뭐가 안 다치는데 안 다쳐요. 뭐가 안 다치냐면은 to try 시도하는 것이 즉 시도하는 것은 다치지 않는다. It doesn't hurt to try 이렇게 되고 즉 우리말 하게 되면은 이놈아야 믿지야 뭔 소리지 그 다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노 이놈아야 정도 표현이 그 짓게 얘기야 그러면서 용도의 뜻이 된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좀 더 문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앞에서 이게 뭐 가주어락하고 뒤에가 뭐 to try가 진주어인데 나발이고 이런 거 일단 이해가 안 가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덩어리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hurt 자체가 두 동사인데 노마가 앞에 it 자체가 3층 단수니까 it doesn't hurt 하게 되면은 아유 고마 안 다쳐요 정말 용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을 백날백시 아는 것보다 이 표현 한 번 더 쓸 줄 아는 게 용법 쓸 줄 아는 게 더 확실하다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느낀 거들 It doesn't hurt to try 미치야 뭔 소리죠 요마 요거를 제가 덩그리 잡아서 그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는 자 보시고 여러분 돈을 한번 take turns에서 해보실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죠? 한번 제가 한번 덩그리 잡아서 해볼게요. 확실히 강의 체질인 것 같아요. 찍으니까 좀 덜 아파진 것 같아요. 자 에이 고마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친다 했겠네요. It doesn't hurt. 그 시도하는 거 말이래요. 시도하는 거. To try. 합치게 되면 우리 뜻이 믿자야 본적이죠. 이놈아야. 정도의 표현. 다시 안 다쳐요. 고마. 에휴. 해치지 않아요. 안 다쳐요. It doesn't hurt. 시도하는 게 말이시다. To try. 한 번 더. One last time. 안 다쳐요. 고마. It doesn't hurt. 시도하는 것이 말이래요. To try. 합치게 되면요. It doesn't hurt to try. It doesn't hurt to try. 뜻이 되면은 직역하게 되면은 안 다쳐요 시도하는 게 시도하는 거 안 다쳐요 정도 직역하면 요놈아인데 요놈아가 이제 우리식으로 의역을 하게 되면은 미쳐야 본적 이제 다치지도 않는데 왜 안 하노 이놈아야 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요 공부한다고 누가 잡아가라 이놈아야 요 공부하면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야지 이놈아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턴으로 넘기기 전에 제가 한번 간단히 발음 튀긴 게 들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it doesn't hurt 분명히 이렇게 자르고 to try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hurt도 hurt로 끝나죠. to try도 t로 시작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it doesn't hurt to try 이렇게 양놈들도 이렇게 발음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it doesn't hurt to try 어렵잖아요. 찐다 갖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t 한 개를 그냥 날리시는 거야. 그래서 it doesn't hurt to try 그죠? t 한 개를 발음 안 하는 거예요. it doesn't hurt to try It doesn't hurt to try. 그리고 또 TR 사운드, try 할 때 TR 사운드는 여러분, T 사운드가 아니고 약간 추 정도 발음 내시나. 그래서 try, try, 하이머, 아주 좋아. 이렇게 이독화 톤으로 try, 이렇게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try가 아니고 try라는 거. doesn't hurt to try. 연대면은 doesn't hurt to try. 이렇게 연대하는 거 잘 잡아가시면서 여러분 톤으로 제가 한번 넘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m gonna give you turns to practice all by yourself. Okay? You gotta be do it all by your own. By your own. Not just for me. It's all for yourself. Okay? 갑니다. 해야 돼요. 인변설 하셔야 돼요. 갑니다. 덩어리 고요. 따라 드릴게요. 안 다쳐요. 그거만 안 다친다 했겠네요. 자, 뭐가요? 시도하는 것이 말이시다. 즉,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은, 시도하는 것은 다치지 않다. 즉, 믿지 않고 먼저 해야 다시 계속합니다. 안 다쳐요, 고마. 소리 내서 따라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아파도 열심히 강의 찍고 있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도하는 것이. 자, one last time, everyone. 한 번만 더 갑니다. 연음되는 거 이번에 신경도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아유, 안 다친다 있겠네요. 자, 뭐가요? 시도하는 게 말이시다. 자, you guys did a great job. Let's review. 자, 연습해보면요. 아유, 안 다친다 있겠네요.
뭐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아나신에게 영어로 뭐죠? 한 번만 더. 영어로 뭐죠? 그죠? It doesn't hurt. 뭐 하는 게요? 시도하는 것이요. To try. 여름되면은 티 한 개 날아간다 했죠? 그래서 It doesn't hurt to try. You know what? It doesn't hurt to try. Why don't you give it a try? It doesn't hurt to try. Why don't you give it a shot? You can do it and it's gonna be totally valuable for your life. Why don't you study English with Daegeon? It doesn't hurt to try. Why don't you? Why not study English with Daegeon? He's not that handsome, but he's really good at teaching English. Why don't you give it a shot? It doesn't hurt to try. 이런 식으로 정말 제 위주에 한번 스킷을 만들어봤습니다. 야, 그 전대건인가 그놈아 동그란 하나 한번 영어 한번 해보지 그러노. 그놈아 영어 이렇게 막 이렇게 수게 가르친다. 근데 사투리 써가면서 He's always using some 경상 dialect, 경상 province dialect. 그만 경상도 그 사투리 쓰는데 한번 가서 한번 배워봐라. 네이버 전대건을 쳐라. Put 전대건, write 전대건 on the Naver search bar. 그 서치바에 한번 네이버 이름 전달을 쳐봐 막 이러시고 대도 않는 스킷을 만들어봤습니다. 포인트는 The why don't you give it a try 이런 뜻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떻게 하는 정도의 표현이야. 일단 이거는 일단 오늘의 표현이 아니니까 그냥 딕테이션 하실 분인데 하시고요. 오늘의 대표 표현은 It doesn't hurt 다치지 않아요. 뭐 하는 것이? To try 시도하는 것이 It doesn't hurt to try It doesn't hurt to try It doesn't hurt to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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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즉 우리말로 직역하게 되면은 믿자의 본전이다. 시도하는 것은 다치지 않는다. 한번 시도한다고 다치지 않는다. 믿자의 본전이다. 정도의 표현을 오늘의 표현을 한번 야무지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That was the expression for today.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써먹어 보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죠. I'm always telling you that you guys have to practice and you guys have to speak up your voice with the sentences we learned every day.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써먹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깝치고 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의 일단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간절한 영어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거는 분명히 무조건 여러분들 따라 하셔야 된다는 거. 보고 그냥 넘기면은 아 그냥 코미디 하는 거 보는 거래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제가 이렇게 투자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조건 지금 요 입에 요만 자꾸 막 요마이 이렇게 막 다신 분들 계시죠? 자꾸를 여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영어 그냥 눈으로 하고 하실 거예요. 그죠? 무조건 이제는 입이랑 귀를 여셔서 영어 공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잔소리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제 잔소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나이도 되게 어린데 올해 이제 18살밖에 안 됐는데 그죠? 이제 아직 수능도 안 친 꽃다운 나이인데 이렇게 같이 큰 형님 누님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어제까지 했으니까요. 오늘 표현 믿자야 본전이지 It doesn't hurt to try 요거 반드시 10번 이상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이렇게 창 닫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You guys have to promise me right? That you're gonna practice at least and you're gonna spit it out at least 10 times before IT 폭파하기 전에 아시겠죠? 어쨌거나 오늘 표현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아파도 아프고 티 안 내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자세에 참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 열화와 같은 성원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전대관의 한 문장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wrap up the class for today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In the meantime, please review what we learned and take good care of yourself. 고생하셨습니다. 전대관이었습니다.